지난해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던 영화계가 코로나 직격탄에 영화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관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관객 2억 2천만 명을 기록했던 극장가. 상황은 1년 만에 급반전됐습니다. 최고 대목인 크리스마스, 올해는 예년의 7%인 14만 관객에 그쳤고 올해 연간 관객 수 역시 6천만 명도 안 될 전망입니다. 업계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1억 8천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화관은 다양한 콘텐츠로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인기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 2를 개봉할 예정이고 앞서 클래식 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 실황, 화상 북토크, 3면으로 펼친 e스포츠 중계도 선보였습니다. 영화, 극장 이렇게 한정적으로 봤다면 정말 어떤 콘텐츠를 지금 넣을지 극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한국상영관협회는 임대료 절감 등 실질적인 영화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정하게 극장의 매출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전체적인 한국 영화산업의 유지 지속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존폐기로에 선 영화관. 코로나19 종식을 간절히 바라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